안녕하세요. 저는 KBS 시사교양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권형만이라고 합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제가 2013년 손양원 목사님을 제작할 당시에 손정도 목사님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평양에 근처 아주 강서구리는 부유한 그 양반집, 유학자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23살 때 마지막 과거를 보러 가다가 전도자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즉시 자신의 그 상투를 자르고 사당을 부숴버립니다. 이후 선교를 위해 방문한 중국과 러시아에서 안창호, 김구 등 민족운동가들과 만나 독립운동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일본 총리 암살음모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체포되고 3개월간 참혹한 고문에 시달린 후 진도로 1년간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유배 생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던 손정도. 이후 정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예배당 안에서 남녀를 구분한 휘장을 걷어내고 신앙을 중심으로 한 나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설교 말씀에 수많은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독립운동에 동참하게 되죠. 교회가 부흥하자 일본의 주목을 받게 된 손정도는 목사직을 사임하고 독립운동과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헌법의 기초를 닦은 손정도. 하지만 이후 일본의 강압적인 탄압과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49살의 젊은 나이로 중국 타지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손정도 목사님의 삶의 기반이 되는 철학은 걸레 정신입니다. 평상시에도 비단이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걸레가 없으면 더러워서 하루도 살 수가 없다. 손정도 목사님의 삶은 그랬어요. 고비고비 어려움마다 본인이 희생돼서 그것을 해결했지만 자신의 공로는 내세우지 않고 저와 멀찌감치 뒤떨어져 있었던 그 걸레 철학. 하늘 보호자에서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 소외된 계층에 보듬어주고 그들을 케어하고 또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이 모습과 손정도 목사님의 걸레 철학은 닮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센치고 프로젝트를 지금 방금 설명을 듣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인 돈이라는 것 때문에 더 그 정성을 생각할 때 제작자로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요. 사실은 영화와 방송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었는데 제작비 모금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포기되는 시점에 이제 우리 만나게 김병선 목사님을 만나 뵙고, 목사님께서 갖고 계신 평소의 문화 선교에 대한 것을 제가 들으면서 용기를 얻게 됐고, 또 선뜻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한번 참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금 시작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한센치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년에 아주 좋은 그 손정도 영화를 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그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작은 마음을 모아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한센치고 프로젝트. 이번에는 손정도 목사님 다큐를 통해 그분의 신앙을 돌아보고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무슨 까닭에 무엇을 얻고자 서로 다투는가? 평화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지키고자 합니다.